최근 북한의 최고사령부 성명을 비롯한 북한 군사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북측은 3월 5일 어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우리의 정례적인 KRFE 연습을 비난하면서 핵실험에 이은 2차, 3차 대응 조치와 정전협정 백지와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직통전화 차단 등을 위협하였다. 이번 KRFE 연습은 북측에도 이미 통보가 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적인 한미연합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 세력은 물론 그 지휘 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진보 이슈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민중의 소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